성구영은 해동가요와 함께 우리나라 3대 가집으로 꼽히는 가곡원류는 1876년 박효관, 안민영이 옛 시가들을 모아 만든 노래집이다. 이 가곡원류에서 12가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곡은 12가사 중 유일하게 작자가 알려진 어부사다. 농암 이현보는 우연히 옛 노래책에서 12절의 긴 노래인 어부사를 발견하고 오늘날 불려지는 여덟마루의 어부사로 다듬었다. 강호에 묻혀 사는 선배의 멋을 어부에 빗대어 표현한 수작이다.